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와 영탁 씨가 함께 찍은 화보의 사진 일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일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영탁 그리고 이찬원 블링블링 화려함 속 진지한 표정과 눈빛 무엇 미스터트롯 화보집에서 멋짐부터 섹시, 큐티, 댄디 다 발산한 매력 부자들 앞으로도 사랑의 콜센터에서 만나요. 영탁 이찬원 화보장인 찐케미 사랑의 콜센터 완판길만 걷자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화보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화보사진 속에서는 흰색 수트와 구두를 착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이찬원씨와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두 사람은 찐형제 같은 훈훈한 케미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찬원씨의 화보사진이 담겨있는 화보집은 지난 3일부터 네이버 스토어에서 공식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 야구선수 양준혁씨가 이찬원씨와의 투샷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여러 커뮤니티에는 이찬원씨가 고교 2학년이던 당시 대전 구장에서 야구에 푹 빠진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야구선수들이 쓰는 수신호로 숫자를 센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또한 야구를 보는 것을 즐긴다고 말한 바 있으며 친구분들과 야구 시합 때 종종 심판을 보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전 야구선수 양준혁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찬또배기 이찬원 영남대 후배인 줄은 알았는데 경제학과도 갔다 야구도 엄청 좋아하는 야구팬 울 후배님 승승장구하길 그리고 알바생 구함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강렬한 레드 티셔츠를 입은 이찬원씨와 블랙으로 중무장한 양준혁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JTBC 예능 뭉쳐야 찬다에 출연 중인 양준혁씨가 최근 녹화에 참여했던 이찬원씨와의 공통점을 발견한 반가움과 다정한 모습을 공개를 하며 많은 팬분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찬원씨가 미스터트롯 탑7과 함께 출연한 JTBC 예능 뭉쳐야 찬다는 오는 12일 오후 9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익사이팅 DC에서는 이래서 리더십이 뛰어나구나 학생회장 출신 연예인은? 이라는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공개된 결과 22,284표 중 이찬원씨가 무려 반이 넘는 11,902표를 얻으며 5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이찬원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3번 역임한 바 있으며 대학에서도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찬원씨는 최근 종영된 미스터트롯에서도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모든 참가자분들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아, 네, 이찬원씨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처음으로 방송국을 구경하는 모습이 영탁씨에 의해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난 3일 영탁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영탁이의 하루 특별출연 장민호 임영웅 이찬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영탁씨가 라디오스타 방송 촬영차 상암 MBC를 방문한 자신과 이찬원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주요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는데요. 영탁씨는 건물 내부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며 액션캠을 들고 촌놈들이 방송국 투어 가는 기분이다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이에 이찬원씨와 임영웅씨도 액션캠을 들고 영탁씨의 옆에서 방송국 방문을 인증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보는데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소가 흔히 갈 곳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방송국 자주 가게 될 겁니다. 예능도 가고 음악 방송까지 나가서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